그 다음에 64쪽에 유기효를 한번 읽어보시죠. 유기는 포승이니 소이는 길코 대이는 비니 형이람. 유기 기질적 음유요 기거즉 중정이니 이 음유 소이니 언제 방피여하야 지소포수제 재승순호상하야 이구제기비하닌 미신지리요소인지길야람 대인이 당비즉 이도 잡 처하니 기금왕기 굴도하야 승순어상이리요 유자수기비이니 신지비는 내 기토지형야람 호괄상하불교하님 하소승호암 왈청즉비의나 소인순상지심은 이상부야람 음유이 중정하니 소인이 응포용 승순호 군자지성인인 소인지 길도야람 고로 점제 소인여시즉 길이요 대인즉 당안수기비후에 도형이님 개불가 입히 포승어이 자실기수야람 상할대인비형은 불단군야람 대인이 어비지시에 수기청절하야 불참나노 소인지 굴류하니 신수비남 이투지형야람 고로발피형이님 불이도이신형이면 내투지비야람 불운군자이 운태인은 능여시즉 기도대야람 언불라너 소인지군이란 이제 빗괴에서 유기효예요. 가만히 빗괴를 한번 그려보세요. 위에는 천이고 밑에는 진데 지 중에서도 지의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천지가 꽉 막히게 되는 중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지요. 아래에서. 근데 육인이니까 음효로서 음자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중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마음은 갖고는 있지만 크게 어긋나는 짓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인 거죠. 육인은 포승이니 이 포승이라는 두 글자를 한번 풀어보세요. 포는 쌀포자고 포용할포자고 그렇죠. 승자는 승순의 의미가 있지요. 윗사람을 받든다. 그러면 육인은 포승이니라는 말을 어떻게 써갈까요? 육인은
이 정전에서는 풀이를 포한 것이 승인이라고 풀이를 해요. 싼 것이 그 사람이 포용하고 있는 것이 승순함을 포용한다. 그건 뭔가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받아준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가 하면은 이거를 주자는 다르게 풀이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포승이니 포용하고 따라감이니 이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소인은 길코 소인은 뭐예요? 소인은 음효니까 소인하겠고 소인은 또 자기 멋대로 자기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구를 이게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 위에 있는 유부효 아니 이제 상 아니요 구호효가 있는데 그런 구호효 그런 분들의 말씀을 이게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무리이긴 하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따르는 상황이 있는 말이죠. 그러니 소인배는 길코 대인은 이꽉 막힌 이런 세상에 도가 꽉 막히니까 길하지 못해요. 그러나 대인은 피니 피색하게 되는 거죠. 소인배는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하는 세상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받아주고 그 사람 말을 이어가고 따라주고 하다 보니까 소인배들은 길하고 대인은 이 상황이 되면 피색한 거예요. 그러니 대인은 자기 도를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형통하게 풀리는 방법이다. 유기, 기, 질, 즉, 음효. 유기효는 그 자질을 가지고 보면 음효이면서 유약한 상황이고, 기, 거, 즉, 준정이니. 그가 지금 있는 그 위치는 중도이면서 정도를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정의 그 위치에 서 있어요. 그러니 이 음유소인이 언즉 그 음이면서 유한 소인으로서 말을 한다면 방피여 하하야 막 아래로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지, 소, 포수제, 아니 포축제, 제, 승순후 상하야 마음속으로 포축제 포축이라는 것은 쌀 포자, 축자는 쌓을 축자잖아요? 마음속으로 쌓고 쌓여 놓은 것들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제 승순호 상하야. 그 윗사람한테 승순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구 제깁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구 제깁이 아니, 그 비색한 것을 구제하려고 하는 데 있어, 뜻이. 그러다 보니까, 신질이요. 자신의 이득이 되고, 소인의 길이다. 여기 이로운 이자를 가지고 따지니까, 소인배들이 길한 것이 된단 말이죠. 근데 참 번역이 애매모호하고, 알기가 조금 어렵네요. 대인이 당비하면, 이건 아까 소인 입장에서 풀으면 그렇고, 대인이 비색한 이런 괴를 당했을 때는 이도 자처하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도로서 스스로 처신할 방법을 삼는 거예요. 이도순신이라는 말도 있으셨잖아요. 도를 따라서 몸을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도로서 자처할 방법을 삼아야. 그러니 기근 왕기 굴도하야 승순어 상일이요. 어찌 왕기 자신이 지켰던 그 도를 굽히면서까지 윗사람한테 승순이라는 건 여기서는 아부하는 거예요. 그죠? 아부하고 알랑댈 수가 있겠느냐? 유 자수기비이니 오직 스스로 그 비색한 그런 도를 지킬 뿐이니 언젠가는 비색한 건 트이겠지?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는 막힐 때도 있고 트일 때도 있다더라. 그러니 비색한 때에는 가만히 비색한 것을 지켜보고
비색한 때에 할 도리만을 지키는 것이 자수기비예요. 그러니 신지비는 자신의 입지나 자신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은 꽉 막히고 비색한 것이지만 그것이 곧 도지형자라. 비색한 도가 풀리게 되는 방법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막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호괄 상하 불교하니 혹자가 묻기를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뜻이 교통이 되지 않아. 서로 교류가 되지 않으니 하소승호가 승순할 바가 무엇이겠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왈 정즉비이나 여기 정자는 정도예요. 정도로 가게 되면 막혀. 그러나 소인 순상지심은 소인들이 윗사람을 순응하는 그 마음은 미상무야라. 일찍이 사라지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소인배라 하더라도 지 궁리에 맞는 쪽으로 살살살 달래가면서 이끌어가면 따라가는 그것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푸는데 참 개운하게 풀리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더 많이 연구들 해보세요. 본의를 보시죠. 이제 음유이 중정하니 음효이면서 부드러운 자질을 가지고 있으되 중정한 위치에 있으니 소인이 능 포용 승순호 분자지 상이니 주자가 불리한 걸로는 개운하게 풀리잖아요. 그죠? 능히 포용 승순호 분자지 상. 그러니까 분자를 승순하고 포용하는 그런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군자는 올바름을 지켜나가는 거니까 여기가 중정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음유니까 강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중정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못돼 소인이긴 하지만 능히 포용하고 군자를 승순하는 그런 모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 소인지 길도야라 소인이 소인의 길안도가 되더라 이거죠. 고로 점제 그러므로 점친 사람이 소인엿이라는 건 뭐예요? 이 말을 참 잘못 해석을 하면 오해하기 쉬운데 소인엿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무슨 일을 처리할 때에 내 사리사욕만 챙기려는 소인배의 마음을 가지고서 점을 쳤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점을 쳤다 해도 자기는 대가 쓰이지도 못하고 중정의 위치를 지켜나가려고 하다 보면 소인이 이와 같이 처신을 한다면 길할 것이고 저는 그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대인즉 당 안수기비 이후에 도형이니 대인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그 비색한 도를 비색할 때 비색한 도를 편안히 지켜나간 뒤에라야 도가 형통해질 것이니 그 이 본문도 주자는 토를 다르게 다뤘지요. 육인은 포승이니 소인은 길코 대인은 비라야 형하리라 이렇게 다뤘어요. 그죠? 비색하게 여겨야만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풀이한 거죠. 그러니 개 불가 이피 포승어 아이 자실 기수야라. 대개 저들이 여기 저 빗자는 소인배들이에요. 소인배들이 포승어 아이 나를 포용하고 나를 승순하는 것으로서 자실기수 스스로 그 지켜오던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상활 대인 비형은 불난군나라 대인이 대인은 비형이라고 한 그 말은 불난군나라 그 무리를
혼란시키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무리들에 의해서 혼란함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요즘 대중매체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군중심리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풀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중심리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대의는 비색하지만 형통한 거죠. 그 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대인이 비디시에 대인이 비색한 때에 숙이 정절하야. 이 대인은 발을 정자, 절개절자, 정절을 지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정절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그거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은 세상이 지금 비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불참나너 소인지 굴려하니 그 소인배들한테 잡난 어지럽게 섞이지가 않아. 그러니 신수비 결국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지요? 왕따가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다 바르지 않은 길이지만 그쪽으로 가고 나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혼자 갈 때 신수비예요. 자기 자신은 처지라든지 모든 것들이 비색하지만 바른 길로 바르게 가는 것은 언젠가는 돈은 바른 길로 오는 거니까 사필귀정이니까 도지 형냐라 돈은 형통한 것이다. 고로할 비형이니 그래서 비라야 형통이라고 주자는 풀이했고 그래서 비색하지만 형통하다라고 보는 것이 정전의 입장이고 비형이니 불이도이 신형이면 이도라는 것은 도를 따라간다 도에 맞춰간다 그거지요. 도에 따라서 하지 않고 자신만 형통하려고 한다면 밑에 있는 신형이라고 할 때 신형은 자신의 입지라든지 자신이 하는 일이라든지 그것만 형통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곧 도지비하라. 도가 막히는 일이다 이거죠. 불은 군자의 대인은 군자라고 말하지 않고 대인이라고 말한 것은 능 여시즉 기도대하라. 이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그 도가 크기 때문에 대인이라야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다 해서 대인이라고 했다는 거죠. 본의는 언 불란어 소인지군이라. 소인의 무리들한테 사실은 불란 그 난을 당하지 않는다. 소인배들한테 휘둘리지 않는다. 이렇게 풀이하는 거죠.